역시 저의 아바타도 요톤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. 다행히 고도를 높여 일시정지 대비도 하고 있어서 추락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. 네, 이번 두 번째 비행은 아바타로 프리스타일 기술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지, 제 기체도 요턴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. 영상 후반부에 요턴 이슈 영상이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요턴 이슈 영상입니다. 네,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고민들이 많으시죠.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아니라고들 하니까 아무래도
차후에 소프트웨어적으로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DJI는 아바타 안정화 펌웨어를 빠른 시일 내에 배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네,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